잼버리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 전북 시군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이 대외조직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대응 부재가 원인임에도 정부 여당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대외 파행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잼버리 파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.